전국에 계신 메가 스터디 선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구평 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꼭이 말부터 하고 시작해야겠죠? 수학 구평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순환수는 수능 가능하다 이렇게 뽑았는데 그냥 이제 국어랑 수학에 대한 이렇게 6평과 비교를 해봤을 때 국어가 수학에 비해 조금 쉽게 나왔고 수학이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졌기 때문에 약간의 그 둘의 밸런스를 좀 바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수능은 그 중간 어디쯤에 또 위치를 찾겠죠.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9평도 6평과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만한 그런 까다로운 시험이었다. 등급컷은 조금 올라가지 싶어요. 본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순환 수능이다라고 느낄 만한 요소가 참 많긴 한데 여전히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험을 쳤을 것이다. 이것이 전반적인 난이도에 대한 총평이에요. 남은 두 달여 기간 동안 반전시킬 수 있고 반전시키기 위한 방법, 그 길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주 뚜렷한 목표가 있는 총평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들 얘기에 상처받지 마세요. 뭐, 야, 이거 너무 쉽지 않냐? 이런 말들 너무 쉽게 쉽게들 하는데, 단적으로 낮에 언론에 발표된 아니면 입시기관에서 발표한 데이터들을 보면 되게 표면적이에요. 단적으로 이번에 가장 어려웠던 문항은 13, 14번입니다. 13, 14번이라고요. 15번도 아니고, 21, 22 아니고요. 28, 29, 30도 아니고요. 13, 14번이라고요. 정답률은 30%, 40% 정도 나와서 가려져 있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는 13, 14번이에요. 이게 공감이 안 되면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이번 9평 이해 못한 거예요. 그럼 계속 혼란을 겪거나 남들은 쉽다 하는데 맛만 상하게, 맛만 상하겠지. 그 사실을 보여드릴게요. 세 가지 항목. 형식부터. 객관식 맵고, 주관식 순하고. 6평을 계기로 확실하게 드러났었어요. 6월 달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더 강화됐고. 왜냐하면 한 자릿수 정답률을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돼서 주관식 난이도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이번에 보니까 평균적으로 주관식 정답률이 40% 넘었더라고요. 그냥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객관식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13, 14번 이렇게 까다로운 적이 없었고, 6평. 선택 과목 세 과목 모두 28번 어려웠죠. 제일 어려웠어. 선택 과목 문항 중에. 이번에도 그런 모습 보입니다. 객관식을 꽤 까다롭게 냈음에도 정답률이 그럭저럭 나오는 건 순전히 오지선다. 20%의 정답률을 먹고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답 개수 살펴가지고, 2번이 너무 적네? 14번 답 개수 보고서 맞추거나, 홀수가 답이 나왔는데 홀수가 선지에 없어서 다시 맞추거나, 이런 걸다 포괄해도 40%밖에 안 나온, 30%대 나온 거, 이런 게 전부, 객관적으로 보이는 지점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목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1컷은 얼마고, 조금 쉽게 나왔네. 킬러가 없어졌네. 이제 이런 표면만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 형식. 이번 수능도 객관식 맵고 주관식 순하게 나오리라 믿고요. 우리는 6평 이후에 이미 이 방향으로 3개월이나 연습해왔어. 선생님, 총평, 캐스트, 커리큘럼 다 쫓아온 우리 수강생들 확실하게 체감했죠? 남은 기간 더그 길로 확실하게 이해하고 연습하면 돼요. 자, 두 번째, 내용적으로. 내용적으로는 교과서, 교과 개념이 맵고 실전 개념 순하고. 자, 요 말이 바로 이해가 되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 드릴게. 이차함수, 정수, 집합, 다항식. 수능 과목의 교과 개념뿐만 아니라 고1 과정 중심의 교과 개념이 기초가 되는 문항이 참 많이 출제됐죠? 처음이 아니야. 이미 공통 과목이 기본, 수원수트가 기본 베이스가 되면서 고1 수학은 그것을 위한 진짜 기초 과목으로서 톡톡히 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가 잘안 나오고 있어?
비율, 그래프, 도형. 비율은 3차함수, 4차함수, 그래프, 그 녀석들의 개형, 다항함수, 개형추론, 2:1 아니면 뭐 3:1 이런 비율 있죠? 아니면 사인, 코사인을 비롯한 지수로그함수 그래프에서의 도형적, 기하적 성격을 강화한 문제들을 축소시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번 시험이 나한테는 유독 까다로웠어 하는 사람은 이쪽에 너무 치중한 연습을 했을 가능성이 커. 이쪽에 치중한 연습을 한 학생들의 어떤 특징. 선생님이 지금 비하나 비만 하려는 게 전혀 목적이 아니에요. 본인이 어떤 방향으로 수능을 이해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실전 개념 쪽을 굉장히 강화해서 공부하는 친구들. 겨울방학부터 실전 개념 학습을 막 열심히 한 뒤에 기출 쫙 강의 들으면서 이런 조건은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루틴을 만들고 싶어 했던 친구들은 루틴이 적용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이 완전히 어려운 건 아닌데 계산도 잘 안 되고 적용이 잘 안 되는 좀 낯선 것들이 자꾸 나오는 것에 당황하는 친구들 이쪽을 너무 강화시킨 거예요. 반대로 해야 돼요. 아, 내가 이해는 했지만 적용해 본 적이 좀 오래됐구나. 내가 이런 문항을 그냥 계산 실수로 틀린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지엽적인 것, 아유, 그 문제가 좀 약간 수능스럽지 않아 해서부터 약간 거칠어, 그래 나중에 맞겠지 이렇게 비중을 작게 가져왔다면 그걸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과 개념, 그 특히 고1 수학을 베이스로 한 것도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교과 개념의 적용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쪽에 시간을 늘리고 문제 풀이의 방향도 이쪽으로. 이쪽이 많이 담겨있는 문제를 푸는 게 좋고 지나치게 짧은 풀이, 그래프에서 한 번에 풀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풀면서 만족해하거나 심지어는 막 알고리즘을 짜놓고 심지어는 막 행동, 자신의 문제 풀이 행동을 막 규정해서 로드맵을 그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그걸 약화시켜야 돼요. 이게 선생님이 전하고 싶은, 진짜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1년 내내 이렇게 떠들었고 6평 이후에 분명히 이 방향을 설명했고 선생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수강생들과 함께 이 길을 3개월 동안 갔어요. 그래서 우리 실전모의고사 시즌 1, 2 이 방향으로 충분히 훈련한 친구들은 이제 실전모의고사 시즌 3 그리고 구평에 대한 재해석 마지막 선생님이 기출해서 선별도 해드릴게. 그리고 지금까지 커리큘럼에서 매핑도 해드릴게. 그 과정을 보면서 안 늦었어요. 마인드를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공감이 됐기를.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주체에 대한 표현인데 연결돼요. 보세요. 벅벅이한테는 매웠을 것이고 탄탄이한테는 순했을 것이다. 탄탄이는 기본기가 탄탄한. 기본기가 탄탄한 학생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각 학교 전교 1등. 각 학교 수학 제일 잘하는 친구. 그 친구들은 지금 수능에 수혜를 입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풀이 엄청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풀만 해. 잘 안 틀려, 진짜.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주변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위화감을 가지고 그 친구, 이런 게 아니라 그 친구, 그 지금까지 그 친구가 수학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 수학을 좀 기본기를 잡으면서 천천히 다 잡아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득점으로 가는 계기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벅벅이가 아닌 탄탄이가 되면 되는 거지. 진짜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전교 1등 수학 실력으로 업하라가 아니라 내가 진짜 생각해봐. 이번 공통과목에서 13, 14가 어려웠으니 야 잠깐 쉬었다가 내가 뒤로 가서 좀 풀만한 거 풀고 돌아올게 라는 생각으로 빨리 가서 20번 맞추고 21번쯤 힘들었지만 맞추고 22번까지 맞추고 돌아왔어 봐. 공통과목 오늘 시험 친 것 훨씬 잘 쳤을 친구들 많을걸요? 선택 과목도 시간 더 할애할 수 있었고 이게 다 기본 마인드 관점의 차이예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수긍이 된다면 쌤은 여러분이 이번 수능을 순하게 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충분한 출발점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과목별로 좀만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 수학원 출제근에 출제한 유형은 다 똑같아요. 진짜 다 똑같이 나왔어. 상학함수 난이도 좀 낮아지고
지수함수랑 등차, 수열, 지수로감수랑 수열의 정수조건, 자연수조건이 유독 강화된 거지. 수능이 자연수정수건 좀 약화되고 삼각함수가 다시 강화될 수는 있지만 이미 최근 출제 문항들과 매우 유사해요. 수투, 3, 4차함수의 성질 많이 안 쓰고 2차함수와 다항식 13번, 22번 그래프 사용 빈도 낮추고 경우라는 게 기본 계산력을 강화시킨 문항들 다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렇게 6평도 이랬고 작년 수능 작년 6평, 9평도 이 방향으로 서서히 왔었는데 이게 강화, 더 강화된 것뿐이에요. 자, 확통이랑 미적 기하를 보겠습니다. 확통 미적 기하는 기본적으로 난이도 배치가 다 똑같아요. 28이 제일 어려워요. 기하만 30과 20번이 비슷해 보여. 그런데 확통과 기하는 출제 방향이 작년 내내 같아. 올해도 똑같아. 단원별로 빈출 단원의 전형적인 변별 영향이 계속 나오고 함수 개수 2단계씩. 2단계씩이 뭐냐면 주사위 던지고 그 결과에 따라 뭐공 뽑는다. 공을 뽑았는데 그 숫자에 따라 한번더 뽑는다. 이런 것들. 독립시행은 여러 번 반복한다. 막 4회, 5회, 6회 반복하는 것들이지. 그러한 시행, 순서쌍 개수, 순서대로 계속 나왔잖아요. 중복조합의 대표예요. 같은 물건 나눠주기. 같은 물건 나눠주기도 그런 중복조합의 대표형에 해당하죠. 계속 돌고 돌면서 계속 같이 나오고 있어요. 기하도 공간도형 그렇게 어렵지 않고 구와 정사형 위주로 계속 내고 있고 2차 곡선의 정의야 뭐 말하면 뭐예요. 계속 나오고 있는 건. 벡터방 정식은 벡터들에 대한 등식을 가나나 가나다 조건으로 준 뒤에 점의 위치나 점의 좌측을 파악하게 하는 전형적인 문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나오던 대로 최근에 2년여 동안의 기출 흐름을 잘 이해하시고 변별력 문항을 확실하게 풀이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특별할 거 없어요. 나오던 대로. 다만 29, 30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제발 29, 30이라는 뒷번호 때문에 못 푸는 그러한 불상사를 초래하지 말자. 미적은 좀 달라요. 미적은 왜 다를 수밖에 없냐면 너무 킬러 문제가 많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많은 과목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스타일대로 계속 내면 너무 어려우니까 얘를 티나게 좀 줄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30번 복잡도가 많이 낮아져서 28번보다 쉽게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수열이 극한이 변두리 단원이었는데 실질적인 단원으로 이제 28, 29, 30 중에 하나 나올 것이라는 것. 그리고 도형 극한이라는 그 유형이 각의 함수로 도형의 넓이나 길이를 나타내는 것에서 극한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번에 미분법이랑 결합됐다는 점. 그리고 우리 꿀모 선생님 그 장윤진 모의고사에서는 적분이랑도 연결시켰었죠. 그러니까 도형을 각의 함수로 나타내는 게 삼각함수의 응용이니까 그건 분명히 계속 출제할 수 있는데 극한하는 것은 아니야. 맨날 극한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 극한이 이제 일단은 좀 지목된 유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분이나 적분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죠. 밸런스를 좀 조절한 티가 확확 납니다. 우리 미적 선택한 친구들은 요 점은 좀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어 보여요. 자, 이렇게 구체적인 과목별로 봤는데 결국 우리가 작년, 재작년 공통 과목 중심 체제로 오면서 다 이해하고 있던 게 상당히 추진력 있게 강화되었다 정도로 보시면 충분하고 그 본질은 다시 앞으로 돌아간 요놈들이에요. 이 총평들. 이 총평들은 형식과 내용과 주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번 9평에 같이 공부해야 될 기출과 커리큘럼 내 주요 문항과 리스트를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첨부 파일로 달아 드릴게요. 그걸 출발점으로 삼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걸 해본 사람들은 아, 이렇게 이런 문항들 중심으로 왔구나. 이게 최근 기출 중심, 그리고 교과 개념 중심, 고1 과정의 강화, 교육 총문항 중에서도 EBS 중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만한 지점들은 열심히 발굴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시키는 그러한 방식을 올해 6평 이후에 꾸준히 사실 올해 내내 해왔고 마지막 파이널 국면에서도 변함없이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두 달여 남은 기간 동안 그 길로 매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능은 결국 효자 과목, 수능 수학은 효자 과목, 수남맛 수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 길에 함께 합시다.